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뒷받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의견을 귀 기울여야 된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은 주민등록이 저와 같은 인천분이십니다. 사실은 이웃사촌간이고 또 우리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제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존경과 또 저의 애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말하면은 두려움과 그리고 배제의 기운이 돌면은 그 사회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사회는 기쁨과 그리고 관용이 넘치는 사회를 꿈꾸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정치인들이 먼저 기쁨이 가득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공사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짧은 기간에 저희 당을 맡고 있지만 우리 대표님과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사회를 이룩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치인들에게 다시 전역을 되돌려줘서 전역이 있는 정치, 그 여야가 늘 만나서 어깨를 마주하고 또 눈을 맞추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전에 국회의장님을 뵀습니다. 저하고는 18대 때 여야 원내대표를 나누어서 했는데 그때 의장님 말씀이 그때 아마 저희 당이 198석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끄는 당이 89석인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매일 만나서 한 번도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이랬습니다. 거꾸로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저를 존중하고 그 뜻을 이루어서 그때 여야가 모든 걸 협의하면서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고 또 한미 FTA도 그때 통과했고 국회 선진화법도 그때 만들고 하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때 이루었던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뒷받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의견을 귀 기울여야 된다. 특히 대표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아마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국사를 해결하고 또 우리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력을
대증하고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합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계의 대선배님이신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잘 이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황우여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5.18 행사장에서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잠깐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정치인들이 요즘은 여야가 갈려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진짜로 싸우더라. 그런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쪽 생각만 골똘하게 해서 다른 쪽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정치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걸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편이 갈려서 진짜 감정을 가지고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고 심지어 그것이 국가적인 어쩌면 분열, 갈등의 계기가 되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의 반대의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제시하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 일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정기조가 이거는 아니다.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혹시 짧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당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표출하신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좀 품격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사장에 앉아서 여당 대표들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황우여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적 언사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적대적인 감정을 노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는데 정당의 대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할 얘기는 사실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어서 좀 집권 여당의 그 품격에 맞는 좀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국정을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원래는 정상적인 여야의 모습이 여당은 뭔가를 막 하자고 하고 야당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견제하고 또 야당이 또 제시하는 것들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조정해서 일정한 진전을 이뤄내는 게 통상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 민주당 야당이 뭔가를 막 해나가면 여당이 이걸 막 막는 이런 양상이라 저도 가끔씩은 우리가 여당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각 정당들이 처한 입장 서로 존중하고
또 각자가 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라고 하는 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각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도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조금씩이나마 성취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포용 또 통합 이런 가치들을 전면에 좀 내세워야 할 텐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역시 좀 대결적인 국면으로 계속 좀 몰아가는 측도 있고 또 몰려가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민생의 어려움이나 또는 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소위 저출생의 문제까지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고 또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법이 다르면 서로 그 방법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야 간의 대화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신망도 높으신 우리 황의여 위원장님을 뵈니까 갑자기 얘기를 할 게 좀 많아졌어요.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당 대표실로 이동하셔서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정치 부문이나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절충하면서 해나가면은 국민이 안심하시지 않겠느냐. 또 우리 국가 지금 현실이 너무나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원론적인 얘기 나누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고 해야겠지. 혹시 모두 발언에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법정에 이제 우리 대선 때 공약한 거를 유지하되 그 방법이나 또 이제 당과 용산이나 정부와의 관계를 아주 긴밀히 어저께도 그래서 비공개로 모이고 그래서 수시로 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노력을 할게요. 특검 얘기 감사합니다. 특검 관련 얘기는 좀 말을 안 했어요. 이동하셔야 되세요. 그 비공개 말씀하실 때 해병대원 특검 얘기는 전혀 안 나왔던 건가요? 그런 건 아직은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이동하셔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현안이 있으면 내가 전화하고 또 대표님도 이제 우리 블루시골 해서 얼마든지 그래. 어느 어디? SBS 조윤하요. 아니 SBS. SBS.